왜 밈이었는지 뭔가 선택했을 것 같아. 고기 때문에. 고기? 네. 근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. 메달 따고 막 상 받고 이러면은 군 면제라고 하던데. 군 면제도. 자, 간단하게 상인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밈더 워드로브 디자인 개발 실장 문상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상인님의 공간에 와 있는데요. 분위기 너무 뭐야. 뭔가 여기서 인스타 사진 찍기 너무 좋다. 저는 알지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. 저는 27살이에요. 올해. 좋을 때다. 좋을 때다. 뭐 동년배잖아. 그러니까 말을 편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이제 좀 몇 번 받고 하니까. 저 아직 20대긴 한데. 나도 6개월 되면 다시 20대야. 그러면 말 편하게.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. 뭐 상이 요즘 예능도 나오고 인터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식상한 질문들은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더 퍼스널한 것, 내가 궁금하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해.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첫인상이 엄청 까칠하고 엄청 예민하고 무서웠어. 그런 소리 많이 듣지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.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순박하고 어리바리한 데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예요, 여러분. 보여지는 이미지랑 느낌이 조금 달랐어. 근데 궁금했던 건 나는 첫인상이 어땠을까? 아, 근데 생각보다 그 방송으로서 알고 사람으로서 알았을 때 텐션은 비슷한 것 같아. 아, 좀 그게 힘 버거웠지? 네, 아니, 버겁다기보다는 네, 나왔어, 방금. 아니, 버겁다기보다는 아, 진짜 저렇게 밝아야 잘하는구나. 난 못하겠구나. 밈더 워드로브 디자인 개발 실장으로 처음 만났긴 했지만 그 타이틀이 있더라고. 의상 디자인 국가대표라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안 친했어서 아 그렇군요 아 멋있어요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궁금했어. 도대체 뭘 잘하는 사람인 거야? 바느질을 잘해? 일단은 옷을 잘 만드는데 대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가면 대회가 의상 디자인 국가대표잖아. 뭐 도식화, 일러스트, 패턴, 그리고 뭐 드레이핑, 그리고 진짜 제작까지 다 그 대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다 해. 하루에? 3일에 거쳐서 그 대회에 그 과제가 다 있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웬만해선 자신이 있다. 그걸 몇 살 때 한 거지? 17부터 했으니까 지금 10년 전. 근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. 난 그래서 이게 메달 따고 막 상 받고 이러면은 군 면제라고 하던데. 운동 올림픽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군 면제도 매달 따면 혜택이 있고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상금도 그만큼 크고. 그러면은 매달 따서 군 면제면은 패션을 하고 싶으면 남자애들은 웬만하면 도전을 하는 게. 그걸 노리면 안 되지. 뭐 그게 노릴 수 있지. 근데 이제 나이 제한이 만으로 23살까지밖에 안 돼.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 나갈 수 있어서. 아, 출전은 한 번밖에. 출전은 한 번밖에. 몇 살 때 나갔어? 나는 21살. 생각보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. 나는 좀 늦은 편이지. 외국 나가서 한 거야? 나는 아부다비가 아랍에미레이트. 고급져. 고급져.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는 것도 고급진 거 마시고 나는 비타민 워터 먹고. 아니, 있고. 저번엔 소래는 마셨단 말이지. 저번에 소래는 마셨어? 나 저번에 소래는 마셨어. 아니 갑자기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나 오자마자 티백 막 러시아어 막 써있는 거야. 아, 고급져 고급져. 아,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지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치 그치. 아, 그런데 인스타그램으로 가끔가다 개인 작업하는 거 올리잖아. 옷 만드는 거 말고 또 이런 것들 되게 괜찮더라고. 나는 궁금했던 거는 이걸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지 나중에 팔 계획 있는지. 여기 고객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. 약간 그 개인 작업 자체가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브랜드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나눠져 있죠. 왜냐면 우리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에 맞는 옷을 또 제작을 해야 되니까 욕망인 것 같아. 디자인적인 내 욕구. 디자인적 욕구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봐? 아. 어? 밈 사장님이 이건 안 된다 드롭시킨 그런 것도 있었나 봐? 아,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그 내가 입는 옷이 그렇게 과하진 않은데. 잠깐만요. 여기서 자 여기서 상인님 인스타 포토 한번 조금 띄우고 갈게요.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. 네. 굉장히 미니멀한데. 내 기준. 굉장히 미니멀하다고 합니다. 내 기준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는 디자인들은 조금 더 과한 옷일 때가 많아서 그거를 개인 작업에 이제 엮어서 풀고 싶은 거지. 아, 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다. 밈은 안 시켜주는구나. 웃는다, 웃는다. 응원은 하고 그거에 대한 지지는 해주는데 밈에서 할 수 없으니까. 아,
그치.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. 그게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인 건데. 내가 알기로는 밈 사장님들도 되게 취향이 독특하시고 되게 많이 참고 있구나, 절제하고 있구나를 좀 밈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.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. 근데 그게 어렵긴 한 것 같아. 확실히 팔리는 거랑 내 눈에 이뻐서 약간 예술적인 가미가 되어 있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. 그치? 그러면 난 진짜 궁금한 거는 정말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이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. 작년에 진짜 제일 아쉬웠던 그게 있는데. 불과 작년? 바로 FW 때. 그 제품을 살짝 설명을 하면은 디자인이 나왔고 원단도 정말 진짜 좋은 원단을 써서 만들어야겠다 하고 진짜 2000리터도 시켜놓고 원단을. 그리고 제품까지 나왔는데 마지막에 사장님이 왠지 뭔가 힘들 것 같다, 우리가 뭔가 해내기 공개 가능? 와, 셋째 공개. 근데 이랬는데 반응 좋고 예쁜데? 그래서 얘가 만드는 과정이 멈췄어. 이 실표도 다 그냥 그대로 있고 단추도 안 달려 있고 이대로 스탑? 원단이 진짜 예쁜데? 이거 마틴 밀스 원단이라고, 우리가 그 전 시즌에 해리 스트리트 썼던 것처럼 그 정도 이제 급에 있는 원단을 가져다가 제품은 이대로 있고 원단은 창고 있고 원단이 있고 살짝 패딩 두빔도 넣고 너무 예쁜데 가볍고? 그래서 원단은 사놔서 써야 돼서 아마 이번 시즌에 또 다른 자켓으로 이렇게 스포를 해주는 거구나. 나오긴 하는데 이 제품이 정말 아쉬웠지. 내 새끼인데 다 아쉽겠지. 이렇게 공주님 함께 해도 그러니까 좋아했을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그게 이제 대중적이진 않으니까. 근데 밈이 엄청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대중성을 또 따를 수밖에 없는. 아 근데 이쁜데. 조만간 이 원단은 볼 수 있는 걸까? 생각보다 맛있어. 항상 궁금했던 건 있는데 국가대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많은 브랜드들에서 스카우트제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말씀드려요. 분명 밈 사장님들 굉장히 좋아. 굉장히 좋은데 왜 밈이었는지 뭔가 선택했을 것 같아. 사실 약간 고기 때문에 고기를 계속 사주셔가지고 좀 그 꼬임에 넘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어. 고기? 네. 한우? 한우도 먹고. 밈더워드로브가 원래 가방으로 시작한 브랜드에서 옷으로 넘어갈 때 내 거래처였어. 내가 23살 때 샘플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거래처로 소개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거래처 브랜드 대표님들이 자기랑 같이 하자, 이제 다른 대표님들은 뭐 돈을 많이 주겠다, 개인 작업실을 차려주겠다, 진짜 열심히 같이 해보자 약간 이런 대표님들 많았는데 우리 대표님은 고객의 이제 니즈를 잘 파악한 건지 지금 나이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기보단 재밌는 거 해야 되지 않겠냐, 하루 종일 옷 만들면 지칠 때도 있지 않냐, 나중에 전시 같은 것도 해보고 밈으로 되게 많은 것도 해보고 너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거 같이 하고 싶다. 그렇지만 고기. 아 근데 고기. 이제 인생은 타이밍인 거야. 그치? 아, 너무 중요한. 근데 열정 대단하시다. 나도 뭔가 밈이라는 브랜드에 내가 소속이 돼도 재밌을 것 같다. 지금도 고기 사주나요? 아 지금 뭐 제가 사먹어요 사장님. 나는 솔직히 막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잖아. 나는 궁금한 거는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라, 혹은 이거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라, 조금 부정적인 거, 그게 궁금해. 어쨌든 일을 좀 오래 한 거잖아 나이 치고. 사실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정말 뭔가 빛나고 멋있잖아. 그 멋있는 이미지를 딱 순간 보여주려고 뒤에서 진짜 땀 흘려가면서 움직이는 사람 많은 거 알고 있잖아. 알지. 사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. 보통 그 힘들게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다. 그 모습까지 뒤에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. 아까 봤거든. 막 깜짝 놀랐잖아. 여기에 절대 대충하고 후회하지 마 라고 진짜 네임펜으로 빡 쓰는데 이게 심지어 지워졌다가 다시 얼마 전에 썼다고 하는데. 고등학교 때 썼던 건데 어떤 거든 솔직히 독해야 빛을 보는 거는 솔직히 독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기서 느껴져. 마지막 질문은 시작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되게 우아하게 뭔가를 꺼내서 뭐야? 아 이게 그 티톤이라는, 우리가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. 아까 그래서 예쁘더라고. 차를 타는 모습이 예쁘더라고. 나는 사실 실용성보다 디자인을 더 따지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그냥 티백보다 훨씬 편해. 이 친구 그냥 스틱이어서 컵에다가 뜨거운 물 타고 담궜는데 컬러가 팍 터지는 거야. 예뻐서. 근데 내가 아까 맞췄지. 러시아 거 맞죠? 러시아 거야. 그렇구나. 내가 유학 시절에 러시아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는데 걔네들이 차를 진짜 종류별로 다양하게 마시는데. 아 그렇구나. 아 그래서 그랬구나. 나는 종류별로 다 샀어. 처음부터 끝까지 고급지고 우아했다.